마늘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마늘 종자 소독을 할 건데요. 저는 황으로 황 가지고 소독을 할 겁니다. 물에다가 황을 약 한 100배액으로 타가지고요. 한 30분 담근 다음에 꺼내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심으면 됩니다. 예, 지금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여기에 100분의 1 내 황을 여기다 넣겠습니다. 예, 황이 여기 있습니다. 황이 여기 있는데 지금 계량컵이 종이컵입니다. 종이컵으로 계량을 할 건데 종이컵에 가득 물 차면 이게 몇 밀리리터냐면 180ml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적당히 계량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100분의 1배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황을 이렇게 타고요. 이렇게 저어서 네, 이렇게 잘 저어준 다음에 네, 마늘을 담그면 되겠죠. 예, 이렇게 마늘을 망에 담아 두었습니다. 이걸 이렇게 담깁니다. 자, 마늘이 충분히 담가지도록 이렇게 잘 담가 둔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올 겁니다. 30분 있다 건질 겁니다. 다른 일 하고 와야죠. 황으로 종자 소독을 한 것을 이제 그늘에 말려 가지고요 이렇게 심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망에다 담아서 하면 종자 소독하고 말리는데 굉장히 쉽습니다. 이런 망은 철물점에 가시면 이거 내주망이라고 하거든요. 내주망 달라 그러면 사실 수가 있고요.